사춘기 마법사. 사춘기로 벽돌을 쌓는. 그 다음에 이 가운데는 실을 띠고. 자, 실. 그 다음에 양쪽에는 폴대를 세워서 싸기가 좋게 만들었습니다. 싸기가 좋게 만들었죠. 자, 이렇게 지경으로서 벽돌 쌓는 모습. 여기는 엄청나게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뭐 별구멍이라든가 전기폴대 사이를 사춤으로 잘해야 돼요. 그러자면 하셔야 됩니다. 예, 들어가는 것은 몇 장이 안 되는데, 여기 공간은 벽돌 쌀 수 있는 장소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장띠 매사를 할 수 없는 공간이죠. 한 세대에 한 500장. 한 세대에 500장이기 때문에, 누가 매사 하겠어요? 그래서 안 하지. 자, 맞추고, 그 다음, 이쪽으로도 맞추고. 이 폴대를 사용하면은,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벽돌을 쌓는데도 엄청나게 편해요. 쉽고. 그래서 벽돌을 쌓는 사람들은 이 폴대라는 것은 벽돌을 쌓을 수 있는 그 폴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폴대를 이용하면은 이거 한 번만에 끝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올리기가 쉽다는 거죠. 뭐 다른 거 익었다고 해서 못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안정적이라 흔들림이 없고. 그래서 오늘도 끝까지 올릴 겁니다. 여기는 이 매 지경은 번갈아만 하지 마야 돼. 아주 돈도 적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관리자에게 지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매사를 해왔던 사람들은 좀 직영하기가 좀 힘들죠.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그래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어제는 어디 뭐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감동이 나왔다나 어쨌다나. 그래서 이렇게 안 들어가는 부분은 원래 그대로 살짝 밀어둬도 되는데, 또는 손으로 해도 됩니다. 예, 벽돌을 싸고 있으면 시간은 잘 가죠. 근데 벽돌 싸서 시간을 잘 가는 것이 아니라 뭐든지 집중해서 하고 있으면은 시간은 잘 간다는 거. 특히 나이 드시고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한 기술을 배워서 거기에 쭉 빠져 있으면 시간 보내기는 아주 좋답니다. 여기도 이게 예, 안 들어갈 때는 고대 뭐야 맥스랄 사춘기를 할 때 이렇게 넣어도 돼요. 어떤 사람들은 뭐 그래갖고 언제 사냐고 하겠지만 그래도 하루에 쌓는 양은 일정해요. 오늘은 다른 공정들이 안 오니까 좋네요. 다른 공정들. 벽돌 쌀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실을 잘 띄고 실을 잘 내리고 기준이 되는 실을 또는 폴대를 잘 내리고 그 다음에 수직과 수평이 되게끔 그런다고 해서 완벽하게 기계 되듯이 수직과 수평 되게끔 할 수는 없어요. 여기에 또 미장이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지금 막 너무 기계적으로 뭐 기계로 쌓는 것 같이 이렇게 딱 정확하게 1mm도 차이 안 나게끔 하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게 벗어나지 않으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감리들도 와갖고 전혀 문제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네, 벽돌보다도 한 1mm 정도 낮추는 게 좋겠죠. 그래야 보기가 딱 맞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예, 벽돌보다 실이 한 1mm 정도 낮게 낮은 상태로 해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좌우를 보고 이쪽 앞에를 맞추고 그 다음에 뒤쪽에 실을 맞추고 해서 아 수평이 맞는가.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것을 알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벽돌은 다른 것도 똑같겠지만은 시간과 싸움이다. 시간과 싸움. 자, 이쪽도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자, 이렇게 기역자로 된 부분이에요. 기역자로. 그 다음에 이쪽은 그, 전기폴대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세단마다 환생이를 넣어줘야 되겠죠? 환생이를. 네. 뭐 요즘은 옛날 같지 않아갖고, 옛날에는 한번 직장 들어가면 청년 퇴직할 때까지 근무를 하였죠. 근데 지금은 이 저같이 아무리 좋은 직장도 뭐 몇 년 하고 그만둘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뜻하지 않게 그만둘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상황 많겠죠.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내가 앞으로 못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 이게 반생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두께가 그 초두선 또는 이게 10번 선이라고 하고 8번 선도 있고, 8번 10번 선은 좀 가늘고 8번 선 같은 경우는 좀 굵죠. 강아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딱 잡아주면 아주 튼튼해요. 나중에 사춤 처리를 어떻게 했는가도 보여드릴게요. 사춤, 여기는 사춤을 아주 잘해야 돼.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갑자기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떤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누가 왔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갑자기 퇴직하고 일을 그만 잘 나가는 직장을 그만뒀을 때 사회에 뛰어들 수 있는 길은 건설 현장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기술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 부담 없이 내가 사회를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 누구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 뭐 다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꼭 그 벽돌을 하는 거 아니에요. 벽돌은 비전이 썩 적다고 봐야 돼. 우리가 비전이 맞는 것. 이 조족적으로는 벽돌보다는 블럭. 블럭이 좀 돈이 될 수 있고, 근데 나이 드셔갖고 블럭을 배우기는 사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렵다는 것은 배울 수는 있는데 써먹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만약에 이걸 이쪽으로 하고자 한다면 벽돌보다는 블럭을 배워라. 블럭. 왜냐하면 블럭이 젊은 사람들한테는 좀 맞을 수 있어요. 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전망도 이거보다 벽돌보다는 더 있고 그래서 블록을 배워라 아니면 미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미장 벽돌보다 미장이 더 전망이 더 있는 거죠. 조금 더 있는 거죠. 근데 이 미장이라든가 벽돌 쌓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아주 보기 힘들어. 그래서 주로 뭐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네요. 그만큼 우리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외국 사람들이 다 차지해갖고 우리는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요즘 옛날에는 어떤 직장을 그만두고 또 다른 직장으로 들어가기가 좀 그랬는데 받아주고 지금은 나이 먹었다고 안 받아줘요? 아무리 뭐 그 이전에 훌륭하더라도 훌륭한 어떤 뭘 가지고 있다라도 안 받아줘. 나이가 많다. 젊은 사람들 쓰지. 그래서 이 한국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기술로 어떤 지게차를 선택하는데 지게차는 우리가 그 평상시에 운전하는 것과 똑같이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된다. 지게차는. 근데 지게차 가지고 내가 기술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 지게차는 저는 얼마 못 받아요. 그 이유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술을 배우되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술보다는 적은 사람들이 저도 이것을 처음 배울 때 사람들은 왜 가장 힘든 일을 배우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건설 현장 중에서 이 벽돌 싸는 것이 가장 힘들다. 왜 이걸 배우려고 하느냐. 그래서 제 대답은 그래서 나한테 맞는구나. 사람들이 안 배우려고 하니까 내가 배우면은 써먹을 수 있겠구나.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배웠더니 바로 놀지도 않고 바로 일하게 됐더군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서투럽겠죠. 근데 지금은 그냥 돈벌이도 그냥 제 나이에 비해서는 괜찮아요. 내가 어디 가서 어떤 경비 서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 경비 서는 거, 경비 일을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경비 서는 거하고 어떤 상단점을 놓고 보면 이거 비교를 해보면 이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어떤 간섭을 받는다든가 이런 다른 어떤 경비라든가 이런 거 사는 것보다는 훨씬 많이 가져가죠.
조금 힘은 더 들어요. 아무래도 육체적으로. 근데 정신적으로도 좋아요. 왜냐면 자꾸 머리도 쓰고, 나이 먹어서 머리도 쓰고. 자꾸 머리도 쓰고 그래야지 어떤 침에다 얼굴을 수 있어. 이 침에도 나이 먹어서 젊었을 때는 군관이라고 머리를 쓰기 때문에, 뇌를 쓰기 때문에 치매가 안 오지만은, 나이 먹으면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머리를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가 오는. 근데 이런 거, 요거 하다 보면 아무래도 머리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안 쓰는 사람보다도 치매가 늦게 오겠죠. 온다 하더라도. 들어온다든가. 근데 이 건설 현장 뿐만 아니라 기술을 찾아보면 되게 많아요. 근데 자격증만 따놓고 어떻게 쓰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는 거고, 자격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용 실제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은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야 되겠죠. 이 배우는 것은 금방 배워요. 근데 좀 숙련되고 좀 품질이 좋고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은 해야 된다는 거.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래요. 3년 이상은 해야 요거 안 얻어먹고 일을 할 수 있다. 근데 이런 걸 하다가 그 못 산다고 그냥 퇴출당한다든가 거부당한다든가 그러면 기분 나쁘죠.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무래도 품질이 떨어지겠죠. 근데 그렇게 되는 거 있어요. 그래서 바로 좌절해서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닌가 보다 해서. 그래서 해야 되는데 안 해요. 나이 먹어서는 이런 기술 하나 있으면은 먹고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좋은 점은 머리도 쓸 뿐만 아니라 어떤 몸이 건강해야 돼. 항상 어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육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힘도 붙고 근육도 아주 좋아지죠. 운동을 안, 이게 근육이 뭐 힘이 없으면 이 몰타를 들 수가 없어요. 40kg 되는 거라. 이건 지금 여기가 너무 높기 때문에, 눈높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실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보여요. 무조건 실을 그 벽돌에서 뭐 1mm, 1-2mm 낮추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더 낮춰도 돼. 이렇게 그래야 뭐 닿다 안 닿다, 실이 닿다 안 닿다 어떻게 된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한 단만 더 놓고요. 자, 키 작아도 가능하면은, 밑에 단을 많이 쌓아야 되겠죠. 이렇게 쌓으면 위에 단은 얼마 안 쌓으면 돼요. 예, 처음에 배워갖고,
벽돌을 놓는데 얼마나 재밌던지요. 그리고 오, 내가 이렇게 쌌다, 이렇게 쌀 줄 안다, 이렇게 건물 벽을 만들었다. 하여튼 내가 했다는데 엄청나게 좋았어요. 아, 이런 식으로 여기도 자, 이쪽은 다 쌌죠? 이제 이쪽. 여기가 지금 어떤 영상을 담을 만한 현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잠시 담아보는 거예요. 기록. 환경은 안 맞지만은 그래도 어떤 핸드폰 어떤 촬영 장비도 안 돼 할 수도 없고 그래갖고 그냥 간단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벽돌 쌓는 모습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이제 심심할 때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좋아요. 저도 어쩌다 한 번씩 쭉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영상은 짧게 뭐 10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30분, 1시간 이런 식으로 쭉 길게 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아, 이 반생이를 잘 해줘야죠. 네, 이렇게. 요즘에는 이제 경기가 한국 경제가 안 좋아지 갖고 건설 경기가 안 좋아지면 건설 현장품이 줄어들어요. 현장이 줄어들면 어때요? 인력은 많고 일할 곳은 없고 그러면 저절로 단가가 떨어지겠죠. 사실 이 건설 현장 일하는 사람들 보면 돈이 일찍 하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또 이게 현장 경기가 살아나고 단가가 좀 올라가면 또 그걸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노동자들, 근로자들한테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주냐 하는 식으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어떤 돈을 적게 줘서 그걸 남겨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별로. 이제 저기 경기가 안 좋을 때만 그때 어떤 돈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 건설 현장은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뭐 처음부터 이쪽 길로 들어선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다른 일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자 내가 진짜 할거 없으면 막노동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부모님들이 야, 할거 없으면 놀지 마 말고 막노동이라 해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님들도 있죠. 이 사춤을 앞뒤로 타여줘야 됩니다. 깔끔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까지 쫙 올려서, 자, 그 다음에 깔끔하죠? 이제 이게 혹시라도 결금한 게 조금이라도 보이는 거 있으면 막아주는 거야. 결금하게. 이쪽은 좀 어둡네요. 불이 하나 더 있으면 좋은데. 자, 이렇게 줄자로 책가란 것은 20cm씩 체크를 해서 지금 이게 벽돌을 쌓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항상 좌측과 우측이 일정하게 똑바로 올라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벽돌 쌓을 꿈은 이걸 안 하면은 한쪽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한쪽이 쳐질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벽돌을 쌓을 때 좌우측에 20cm씩 해주면 그런 문제점이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보도, 오, 반듯하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벽돌 뭐, 고수들이야. 이렇게 안 해도 되겠지만, 근데 고수라 할지라도,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정확해요. 이제 이쪽, 이쪽 이제 12단 남았는데, 12단을 마무리 해버리려고. 왜냐면은 여기는 쌀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또 올 수가 없으니까, 자, 끝까지 마무리를 한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감리들이 종종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싸우면 안 됩니다. 나눠서 싸세요. 대답은 잘 하죠. 근데 나눠서 싸우면은 사업자 측에서는 사살에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시간이 너무 낭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끝까지 마무리 치는 겁니다. 이 이제 벽돌 조족에서 항상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 것이 안전에, 이제 안전에 대한 지적사항이죠. 지금 여기는 우마라고 그래, 우마. 또는 말비계. 우마 또는 말비계. 이런 데는 뭐 괜찮은데, 이제 더 불러껐던데, 높은데 싸고자 할 때, 이 떼막에 피티 아시바를 놓는다든가, 그때 무엇을 설치 안 했니, 뭐 했니, 그런 것이 많아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지적상이 많이 나와요. 어제도 안전점검이 있었는데, 또 지적상 또 나왔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아유. 그래서, 때로는 못 해먹을 정도로 힘들어요. 그래도 버텼겠습니까? 아, 최대한 들어 지적사항이 안 나오게끔 해야죠. 여기는 이제 천천히 계단식으로 해갖고 이쪽을 마무리 치려고 마무리를 치고 이쪽을 쌀려고. 그래서 그냥 실 없이 그냥 싸는 거예요. 실 없이 감으로 그냥 싸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밑에만 싸는 것만 보여주려고 하다가 그래도 위에 싸는 것도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장비는 전혀 설치를 하지 않고 그냥 핸드폰 꺼내서 이렇게 영상을 담아보고 있다. 영상을 그러면 들어갈 수가, 이 부분이 살짝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정도만 해놓고 이제 앞에 지금 호이스트가 근로자들을 많이 운송을 시키고 있네요. 이 건설 현장은 먼지도 많고, 그 다음에 소음도 많고, 시끄럽고, 그래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명이라든가,
난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빨리 와요. 저도 이게 귀가 아주 좋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명이 왔어요. 소리가 나는 거야. 어? 이게 뭐지? 귀에서 무슨 소리가 난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명이래. 근데 결론이 뭐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안고 가라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안 죽으면 계속 소리가 난다라고. 그래서 아 이제 나이가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건설환자 오면 이제 건강검진을 자주 받게 돼요. 그러면 거기서 항상 지적 나오는 것이 저는 다른 건 문제가 없는데 폐활량도 문제 있고 그 귀가 지적받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전화가 오는지 뭐 알람 소리가 나는지 이걸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예, 이렇게 빼게 되네요. 근데 이제 옆에서 아주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어떤 공정에서 일한다 그러면 그때는 또 귀마개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마스크는 거의 생활화가 되듯이 지금 끼고 있어요. 마스크. 이제 제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마스크를 안 끼면 앞으로 남고 뒤로 빠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앞으로는 돈을 벌지만은 마스크를 안 껴서 어떤 폐에 문제 생기고 돈 벌어서 병원에 다 갖다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항상 이렇게 쓰는 겁니다. 제일 힘들 때가 저는 이제 안경을 안 써서 그렇지만 어쩔 때는 안경도 쓰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쩔 때 이 망치로 이게 벽돌을 자를 때 자꾸 때릴 때 뭔가가 튀어서 눈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 막 안경을 쓰고 싶은데 안경 쓰면은 이 마스크 때문에 뭐여 뭐가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안경 쓰는 사람들은 그래서 못, 마스크를 못 쓰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는 이제 거기에 비하면 아주 좋은 조건이죠. 아직 뭐 눈은 0.7, 1.0 이 정도구나. 이 이제 중간에 이제 전기 파이프가 있었고, 아 상당히 이게 전기 파이프가 있으면 일이 더 돼요. 뭐 전기 파이프가 가운데 딱 오게끔 하려고 하니까 더 힘들어요. 평일에는 이렇게 벽돌을 싸고 주말에는 시간을 내서 어떤 캠핑도 가고 서울에 살 때는 아 캠핑 가기도 힘들었다고. 근데 이제 이게 지방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것이 해결됐습니다. 좀 여유가 있고 차가 안 막히는 거 첫 번째는. 그래서 어느 정도 가기는 뭐 좋아요. 서로 출발부터 막히니까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여기는 지방은 그런 점이 없어 좋다. 그런다고 뭐 단가 차이는 뭐 별 차이 없죠. 뭐 서울에서는 하나, 여기서 하나. 유튜브 보면은 외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외국 여자하고 결혼해서 사는 모습들을 많이 찍어 올리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얼마든가 가능해요. 근데 이제 이게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 것이 처음에 몇 개 올릴 때는 쉬울 수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되게 귀찮아요. 그리고 한번 시작하면 계속적으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세상도 뭐 일주일에 하나라든가 열흘에 하나라든가 아니면 이게 그래야 어떤 활성화가 되는 거죠. 저도 이게 벽돌이라든가 홈트에 관련된 거라든가 올리고 있는데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컴퓨터에 관련된 것은 올리기가 어려워요. 이 벽돌에 관련된 것만 올리게 되네요. 옛날에 벽돌에 관련된 것을 영상을 안 찍을 수가 없네요. 이번에도 영상을 담을 수 있는 환경은 아니지만 틈을 내서 지금 영상 작업을 하고 있다. 영상 품질은 떨어질 수 있겠죠. 뭐 적절히 연계되는 것은 떨어져도 상관이 없죠. 떨어지면 떨어지더라 하는 거죠. 이제 튀어나오죠. 튀어나오니까 아이고야.
이게 아무래도 이해는 시간이 더 걸려요. 걸릴 수밖에 없죠, 시간이. 이 반생이는 세 단에 하나씩 넣어주는 게 좋아요. 어떤 데는 뭐 여섯 단에 한다는 그런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여섯 단에 한다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세 단에 한 단씩 넣어주라고 하죠. 뭐 천당마다 약간 다를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많이 어느 정도 넣어줘요. 감리들한테 지적을 안 받아요. 이 지적받으면 또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이쪽은 세 단만 하면 끝나네. 어떤 사람은 왜 이런 사춘기로 사용하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좋은 거네요. 사춘기로 사용해서. 왜 너무 편하게 생겼다, 이게. 또 사춘기로 사용하는 걸 보고, 신기술이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사춘기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저도 이제 고대로 사용하다가, 실제로 사춘기로 사용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편하고. 그래서 오늘 갑자기 사춘기로 사용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사춘기로 사용하는 거예요. 샘플을 쌀 때도 사춘기로 가지고 가서 샘플을 사요. 샘플 작업하는데 사춘기로 쓴 사람 봤어요? 저밖에 없을 거요? 사춘기로 싸든 고대로 싸든 그냥 어느 정도만 싸주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 하얀 벽돌은 어떤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싸주면 됩니다. 얘는 입간이기 때문에 이 앞벽돌과 이렇게 연결해 작업을 해주는 거지. 이걸 일본 말로는 뭐 스키돌이 했다라고 해요. 스키돌이. 뭐 일본 말인데 그냥 일본 말이라서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이렇게 놓고 대화 하나만. 자, 여기도 사춤을 딱 세줘야 됩니다. 딱 싸고, 사춤. 그럼 여기까지. 천장까지 마무리를 해줘야 깔끔하게
끝나는 겁니다. 아, 입구에 놨다가 좀 어느 정도 저도 그랬지만 나도 모르게 서두르적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꼭 어디가 문제가 생겨요. 자, 항상 이게 쌀 것을 보지 쌀 것만 보지 말고 내가 이게 달판을 먼저 푸는 게 중요하죠. 내가 뭐 머릿속에 막 있다 생각하고 하면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아이고 이렇게 네 개씩 끌지 말고 한 세 개씩 뭐 세 개씩만 들도 충분합니다. 뭐 두 개씩 끌도 좋고. 근데 이제 자꾸 매사한 사람들은 한꺼번에 그냥 빨리빨리 싸려고 안식 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촬영하면은 이 발이 발판에서 많이 안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안전해. 많이 움직이면 위험해. 자, 이렇게 안전히 가장 중요한 안전해야 다시 말하면 뭐 다치지 않아야 계속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다치면 내가 손해라는 거예요. 여기 서둘면은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많이 나요. 생각보다 안전한데, 근데 나도 모르는 순간에 사고가 나요. 안전을 까다롭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작업자들을 위한 거죠. 뭐 나쁘지는 않는 것 같아. 그 벽돌도 원래는 한 반절 정도만 싸고 마른 다음에 그 다음에 싸야 되겠죠. 그래야 싸는 사람도 좋고 안전하다는 걸 좋고 안전하게 싸서 좋고 얘도 굳은 다음에 싸야 뭐 넘어갈 일도 없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냥 하루에 다 싸는 겁니다. 가능하면은 하루에 싸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이렇게 폴대를 세워갖고 싸면 흐르지도 않으니까 되게 좋긴 좋아요. 그래서 폴대가 있어야 돼. 조절하는 날 저도 처음에 배울 때는 폴대 없이 그냥 실만 띠갖고
싸는데, 야, 벽돌도 잘 못 싸는 사람이 실만 떼놓고 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아니, 못 싸죠. 이것은 지금은 그냥 홀대를 믿고 싸는 거예요. 이 홀대를 의지하는 힘이 지금은 엄청 강해졌어. 많아졌어. 그래서 홀대가 없으면은, 이제 요즘에는 불안해. 어떻게 싸지? 그렇게. 그러면 속도가 똑 떨어지지, 아무래도. 지금도 이거 천천히 사서 그랬지. 빨리 살라고 했으면 빨리 살 수 있죠. 지금은 많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천천히 안전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살 수 있다. 쉬는 시간을 줄이면, 쉬는 시간을 줄이면 많이 살 수 있어요. 일단 일만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담배도 피고, 뭣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담배도 안 피고 하니까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쌓는 양이 상당히 많다. 이 벽돌은 마지막 한 단에, 마지막 한 장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공중탑이 무너진다는 말 들어봤어요? 공중탑도 처음부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 거 하나 올리기 위해서, 그 하나 올릴 때 좌우 어떤 균형이 안 맞아갖고 무너지는 거예요. 이 벽돌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쌀 때는 집중해서 쌓아야 됩니다. 집중해서 수양을 하듯이. 이 자꾸 소리가 나는 것은 뭐냐, 발판에 꼭꼭이를 달아놨어요. 밟으면 소리 나게. 이것은 작업자들이, 아, 이 우마 지금 끝에 왔다, 끝을 밟았다, 모서리를 밟았다, 조심해라,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안전을 위해서 이 뽁뽁이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이거 안 하면 사용 못하게 해요. 엄청 빠져나졌어요. 조금이라도 뭐가 이상했을 것 같다 하면 절대 못해요. 이제 이런 걸 니모났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안 날 수가 없어요. 좀 나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있는데 딱 막아줘요. 이렇게 너무 괜찮아요. 어떤 데는 계속 이렇게 까다롭게 하는데 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절대 안 된다고 하면 일을 먹기가 힘들죠. 이게 가능하면은 안 나게 한다는 거지. 가능하면. 아까 같이 이거 환경이 안 맞으면 막 싸는 거지 뭐. 환경이 안 맞으면. 가능하면은 이제 위에 쌀 때 이제 실을 자꾸 벽돌 밑으로 내리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게 지금 벽돌하고 실하고 얼마나 떨어지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폴대를 뒤에 세워놔서 그렇지 안 세워놓으면 자꾸 뒤로 넘어갈 수도 있죠. 아이 또 세 달 남았네. 목도리 잘 한번 맞을 것 같아. 그냥 부족할 것 같아. 그냥 이렇게 당겨버리면 이 사이에 물탈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살짝 넣어줘야 돼. 이제 자꾸 위에 갈수록 벌어져. 안 벌어지게.
적들이 좀 몇 장 부족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똥가리를 막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러 가기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네모난 부분도 딱 해주고. 자, 이제 칠게요. 아까 했던 부분을 이제 손질을 해야지. 여기 이제 튀어나오는 것이 없게끔 앞에도. 자, 이렇게 쓸때 잘못하면 눈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눈으로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이게 돋보기 거울을 가지고 다녀요. 그러면 뭐 들어갔을 때 바로 빼주기가 쉬워요. 잘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더 뭐가 이제 별구멍이 보이는가 보는 거예요. 틈 사이 별구멍. 이제 앞부분 끝나고 뒤에 부분에 사춤만 해주면 끝납니다. 근데 뒷부분은 사춤 하는 것이 여기하고 똑같기 때문에 찍기가 힘들어요. 고정이 할 데가 없어서. 그래서 오늘 영상 작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